오스트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부산시 기장에 있는 해동 용궁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가늠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장에 선불 3,000원 주고 주차하시고 종이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고려시대 우왕과 국민왕의 왕사였던 나홍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1930년 초반에 통도사의 손님으로 계시던 운강 스님이 보문사로 중찬했다가 1970년 증암 화상이 관문트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12지신상이 쭉 있습니다. 사리탑도 나오고 등단불도 나오고 108장수계단 그리고 엄양 향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200년 정도 수령이 됐고요. 약사불전이 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동용궁사를 쭉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사찰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동용궁사는 참고로 산에 있지 않고 바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동용궁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숲속이네, 숲속. 동남불이라고. 예. 아, 맨들맨들하네. 꽃다고 특이합니다. 동남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참 뭐야. 몽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우. 일단은 터널처럼 되어 있고 들어가 봅니다. 해동용궁사. 108장수 계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08장수 계단. 근데 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네요. 아, 108장수 계단을 쭉 따라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대나무가 쭉 있네요. 108장수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급 성취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쭉 따라갑니다. 네, 108... 계단이 아마 108개 있는 것 같아요. 108계단을 내려가는 와중에 여기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생하는 해변 산책로 가기 전에 여기 낙사불전인가요? 부처님의 모습도 약간 틀리고요. 가장 특이한 것은 왼쪽에 향나무가 있는데 저 향나무는 엄향나무 여자 향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령은 한 200년 정도 됐고요.
이 부처님의 사상 오른쪽에는 남자 향령 수령이 200년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나무 두 그루가 있네요. 아주 똑똑합니다. 그 뒤로도 바위에다가 잘 새겨져 있습니다. 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신대 서산에 해가 떴습니다. 해동연궁사에 해가 뜬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여기 산책로로 되어 있고 방생하는 곳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적혀져도 있고요. 여기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곳인가 봐요. 뒤쪽이 국립수산과학원이고 홍룡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룡교 다리가 있네요. 해동연궁사 앞에 있는 바다. 산책로를 내려왔고요. 여기에 해를 등지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 백화계단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을 왔습니다. 행운의 동전점. 얼음이 깡깡거리죠. 연궁사의 다리를 건너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의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탑이 있고 나무도 있고요.
이것이 대웅대. 대웅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현대식으로 내 옛날에나 있었지 않았겠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오른쪽에 광명전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륵불이, 미륵불이고 복전화, 포토전, 소원을 빌려 그러면 양추에 이렇게 이름 쓰고 소원 빌면 영궁단인가요? 영궁단, 영궁단. 영궁단을 지나서 쭉 해수관은 제불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관음 대불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계단이, 예, 돌계단입니다. 양갈래네요. 자, 이쪽은 내려오는 길, 이쪽이 올라가는 길. 해동 용궁사에 관음대불. 향냄새가 가득하네. 자, 마지막으로 관음 대불을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해수 관음 대불을 보고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 무슨 나무인가요? 나무가 이렇게 머리를 다 뜯고 있어. 다시 내려가고 제주 쪽에 탑이 있는 곳. 여기는 향나무가 많이 있어요. 여기 아마 일월당 종무소 같고요. 여기는 어시시한 곳입니다. 아하, 이 중앙에 이게 뭘까요? 대웅전을 보고 중앙에 있으니까 뭔가가 어시시합니다. 대불이 여기 있나 봅니다. 지하로 내려가네요.
진짜 먹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는 거야? 안에 아밀타불이 있어. 햇살이 맑은 물이 나오고 여기 대웅전이고 미륵불 저 뒤쪽에 가늠 대불이 있고 용궁단이 있고요. 여기 석정 약수가 있고 여기 인을당인가요? 그리고 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명전이네요. 와불상이네요, 와불상. 대웅전 저쪽에 미륵불인데 큰 바위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곳에 나무가 향나무가 많나 봐요. 여기.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없나. 용궁이 그대로지? 여기 바로 여의주입니다. 이것이 여의주. 다름이 아니고 여의주. 아, 단단하네요. 용궁사답게 용과 예의주가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이렇게 용이 예의주를 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실황대는 닫혀있고 숲속 산책로 해동성원 잠시 저 위에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